안녕하세요, 멜로미들. 멜로예요. 오늘도 제가 100만 개 브랜드 쇼핑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쇼핑몰은 바로 쇼퍼랜드입니다. 쇼퍼랜드도 진짜 그동안 요청이 정말 많기도 했고, 저번에 하비 언니 댓글에 보니까 뭐 쇼퍼랜드랑 그 프롬 비기니 인기가 가장 많더라고요. 제가 쇼퍼랜드는 이번에 처음 구매를 해보는 거고요. 오늘 한번 자체 제작 제품 위주로 구매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제가 대략적으로 골라둔 상태이고요. 이거 애플 코튼 자켓 숏 트렌치 숏 야상, 약간 좀 아방한 느낌이 드는 되게 귀여운 느낌의 그런 자켓인데, 이렇게 청바지랑 코디에도 예쁘고 스커트랑 코디에도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일단 이거 장바구니에 담아두도록 할게요. 엔드 골지 유넥 티셔츠 1+1. 컬러는 아이보리랑 블랙, 그레이, 블루, 핑크 이렇게 있는데, 일단 아이보리는 무조건 하나쯤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서포트 핑크 두 가지 컬러를 할게요. 요 니트 가디건이 진짜 이쁘더라고, 색깔이. 아, 고민이 되네요. 핑크색이 요즘에 좀 꽂혀있어가지고 피치핑크 요걸로 하겠습니다. 같이 코디가 되어있었던 인생녀 키장녀 딥 그레이 무드 데님 일자 팬츠, 저 이것까지 한번 같이 구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레브 스탠다드 싱글 자켓, 가격은 52,900원이고 활용도가 되게 높을 것 같거든요. 헉, 이쁘다. 이 크림 컬러를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 메이드 제품은 아닌데 가디건 색깔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특히 이 노랑 색깔 컬러 진짜 예쁘지 않나요? 저는 이거 연노랑 이런 그레이 팬츠랑 되게 캐주얼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요거 같아요. 베이직 데일리 조거 팬츠 멜란지 컬러로, 이렇게 청 원피스이거든요. 라이트 블루 컬러랑 딥 블루 컬러가 있는데, 저는 이 딥 블루 컬러 이렇게 코디한 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블라우스랑 같이 구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봄이니까 트렌치 코트도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퓨어 코튼 더블 트렌치 코트이거든요. 이게 되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총 3가지 컬러인 것 같아요. 저는 이 페일 그린 블루라는 요 블루 컬러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브이넥으로 깊게 파여진 맨투맨이거든요. 요즘에 쇼핑몰에서 이런 거 자체 제작으로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핏이 예뻐 보여서 하나 사보려고 합니다. 그레이도 은근히 괜찮단 말이지. 이거는 로웰 단가라 니트이거든요. 컬러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는데, 아, 저는 요즘에 왜 이렇게 핑크가 땡기는지 핑크로 하겠습니다. 요거 키장녀 하이웨스트 일자 팬츠, 그냥 딱 일자 라인? 그런 바지예요. 이거는 진청으로 M사이즈. 이렇게 해서 총 13가지를 지금 정했고요. 이대로 결제를 하고 오도록 할게요. 쿠폰 할인이랑 포인트 할인까지 해가지고 367,470원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결제를 다 완료를 했으니까 제품들이 도착을 한다면 빠르게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 드디어 주문한 택배들이 모두 다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요. 와, 진짜 너무너무 느렸어요. 제가 물론 이렇게 한두 개만 주문을 한 게 아니라 10개 이상 제품을 주문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 이내 온 것도 있고, 2주 걸린 것도 있고, 3주 걸린 것도 있고, 한 달이 딱 걸린 제품도 있다는 점. 대체적으로 빠른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문하실 분들은 마음에 좀 여유를 갖고 주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과연 제품 퀄리티들은 어떨지 같이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할까요? 고고! 봉투 제품들부터 먼저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추리닝 바지를 제가 구입을 했는데, 초콜릿 데일리 조거 팬츠 그레이 컬러로 선택을 했고요. 가격은 18,900원입니다. 되게 좀 평범한 그레이 색깔 컬러의 조거 팬츠예요. 컬러감이 약간 톤 다운된 그런 컬러감이고, 오, 사이트에 보시면은 그레이 컬러가 완전 어둡게 나왔는데 그렇게 어둡지는 않고 조금 더 밝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껍지 않은 약간 얇은 면 소재의 그런 조거 팬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조거 팬츠의 그런 디자인들이 허리끈이 없는 제품들을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아무것도 없는 라인들이 크롭티나 다른 옷들하고 매치를 했을 때 되게 깔끔해서 허리에 끈이 없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고, 주머니도 이렇게 있고요. 밴딩도 아래쪽에 짱짱하게 있습니다. 퀄리티는 무난한 것 같아요. 뭔가 실밥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튀어나와 있기는 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거랑 같이 코디를 해서 입으려고 했던 짜잔! 이렇게 옐로우 컬러 가디건을 구입을 했는데, 이 제품이 여러분 한 달이 걸린 제품입니다. 이게 진짜 인기가 많은 그런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닛 펀칭 니트 가디건, 저는 이렇게 연노랑 컬러 선택을 했고요. 가격은 31,000원. 사실 이거를 제가 취소를 할까 했어요. 그냥 이거 취소하고 나머지 제품들로 그냥 하울을 빨리 찍을까 했는데, 솔직히 제가 주문한 것들 중에서 가장 기대를 많이 했던 제품이라서 진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제가 끝까지 기다렸어요. 짜잔!
귀엽죠? 이렇게 밝은 연노랑 컬러의 가디건이에요. 펀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구멍이 슝슝슝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독으로 입기보다는 안쪽에 나시 같은 거 입고서는 착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재도 괜찮고 퀄리티도 괜찮고 마감 처리도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약간 3만원대? 쇼퍼랜드가 워낙에 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이다 보니까 약간 비싸게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 딱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은 그런 기장감이고 조금 더 밝은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색상도 똑같은 것 같고 그 사이트에서 추리닝 바지랑 이렇게 세트로 코디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코디가 여기에다가 딱 그냥 흰색깔 운동화 신으면은 편안한 그런 데일리 룩으로 입기 좋을 것 같아서 끝까지 그래도 기다린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원피스네요. 뉴트로 데님 오버롤 롱 원피스 두 가지 컬러 중에서 저는 진청 컬러로 선택을 했고요. 가격이 31,900원입니다. 아, 생각보다 굉장히 얇은 소재이고 빳빳한 느낌의 그런 소재가 아니에요. 대신에 신축성이나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저는 폭이 되게 넓고 기장감도 굉장히 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약간 미디움 정도 되는 그런 기장감에다가 뒤쪽에 이렇게 뒤트임도 있고요. 가격이 3만원대 이 정도면 무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랑 같이 코디가 되어 있었던 블라우스도 제가 같이 구입을 해봤는데 이거는 플레레 레이스 카라 블라우스 아이보리 컬러로 제가 선택을 했고요. 가격이 39,500원입니다. 짠! 굉장히 얇은 소재의 그런 블라우스예요. 진짜 얇고 속 비침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속살이 비치지 않게 속옷 컬러를 신경 써서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카라 부분이 레이스 자수 디테일로 들어가 있어요. 블라우스 퀄리티만 본다면 약간 39,000원 치고는 엄청 좋은 거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무난하고 그냥 쏘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랑 같이 이렇게 코디가 되어 있었는데 와 이거 진짜 너무 귀여울 것 같거든요.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착용샷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이런 가디건, 핑크색 가디건도 제가 구입을 해봤는데요. 파인 울 파스텔 폭닥 니트 가디건. 저는 이렇게 피치 핑크로 선택을 했고 가격은 27,900원. 짜잔! 귀엽죠? 이렇게 컬러감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피치 핑크 컬러의 가디건을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사이트에 있는 컬러랑은 진짜 완전 똑같은 것 같고요. 울이 50% 함유가 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울 함유가 50%인데 가격이 2만원대인 거는 진짜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이 들고 기장감도 딱 적당해요. 너무 짧지도 않고 딱 기본적인 라인의 그런 가디건이라서 봄에 원피스에다가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진짜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원 하는 이런 티셔츠도 제가 구입을 해봤는데요. 엔드 골지 유넥 티셔츠 이렇게 아이보리랑 저는 소프트 핑크 컬러로 선택을 했고요. 가격이 두 개 해서 16,900원이었어요. 가성비가 굉장히 괜찮죠? 짜잔! 이런 아이보리 컬러랑 포인트용으로 입기 좋을 것 같은 소프트 핑크 컬러로 제가 두 가지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색깔 진짜 이쁘죠? 약간 베이비 핑크 컬러 같은 느낌? 소재도 되게 야들야들하고 속비침이 요거는 없지만 그래도 흰색은 조금 있을 수가 있겠죠? 약간 이렇게 골지 라인이에요. 세로 줄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점. 원 플러스 원 하는 가격으로 이런 거 쟁여두신다면 핏도로 맛도로 좀 입기 좋을 것 같아요. 퀄리티 괜찮고 되게 이렇게 신축성이 좋아요.
쇼퍼랜드가 진짜 바지가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지를 구입을 해봤는데 키장량 하이웨스트 일자 팬츠, 저는 진청 컬러로 선택을 했고 사이즈는 M 사이즈를 선택을 했고요. 가격이 미쳤어요 여러분. 가격이 18,000원입니다 짜잔. 저는 완전 이렇게 진한 진청으로 선택했고 긴축성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넉넉하게 M 사이즈를 선택을 해봤고 퀄리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실밥이라든지 마감 처리 이런 게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통이 넓은 일자 팬츠입니다. 색상도 되게 진한 블루진 같은 느낌? 소재도 엄청 두껍지 않아서 봄까지는 입기 괜찮을 것 같아요. 여름에는 살짝 더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봄, 가을 이렇게 입기에는 좋을 것 같아서 사실 핏은 입어봐야 알기 때문에 제가 이건 입어보고 나서 후기를 다시 한번 남겨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퀄리티는 진짜 좋아요. 쇼퍼랜드에서 제가 바지를 하나도 구입을 해봤는데 인생핏 키장녀 딥그레이 무드 데님 일자 팬츠 딥그레이 컬러로 선택했고 사이즈는 M 사이즈를 선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딥그레이 컬러로 선택을 한 이유는 사이트에서 이 핑크 컬러 가디건이랑 같이 코디를 했더라고요. 이 조합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레이 컬러랑 핑크 컬러랑 같이 매치를 해주려고 일부러 제가 딥그레이로 선택을 해봤고요. 사이트에 있는 색상보다는 조금 더 밝은 것 같긴 한데 실물 컬러랑 그렇게 다르지는 않아요. 두께감은 조금 완전 얇지는 않기 때문에 5월 말까지 입기에 좋을 것 같은? 보시면은 통도 되게 넓고 퀄리티 진짜 좋다. 마감 처리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고 신축성은 따로 없습니다. 하이웨스트 기장감이에요. 2만 원대에 이 정도면은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로웰 단가라 니트. 전 이렇게 핑크 컬러로 선택을 했고요. 가격이 17,900원입니다. 진짜 저렴하죠? 제가 요즘에 좀 봄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화사한 핑크 컬러에 빠져가지고 핑크 컬러로 선택을 해봤어요. 너무 예쁘다! 예쁘다! 우와, 일단은 마감 처리라든지 퀄리티 괜찮아요. 17,900원이면 가성비는 진짜 진짜 좋은 것 같고 저는 일단 마음에 드는 게 요즘에 너무 타이트한 제품이 많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딱 정 사이즈로 예쁘게 깔끔하게 나온 것 같아요. 색깔도 핑크색이 약간 형광핑크 그런 컬러라서 피부가 화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마음에 드네요. 퀄리티 좋네요. 17,900원. 아주 좋아. 나랑 이런 자켓도 구입을 했는데요. 에펠 코튼, 자켓, 쇼트는 치숏, 야상. 저는 이렇게 크림 컬러로 선택을 했고요. 가격은 31,300원입니다. 짠! 이렇게 봄에 입기 좋은 굉장히 귀여운 숏한 기장감의 야상 자켓을 제가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사이트에 있는 컬러 색감이랑 똑같아요. 보시면은 앞쪽에 이렇게 단추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안감은 딱히 없습니다. 아래 밴딩 고무줄 처리가 들어가 있고요. 너무 두껍지도 너무 얇지도 않은 딱 그냥 봄 간절기 때 입기 좋은 그런 자켓이에요. 뭔가 안쪽에 약간 몇 번 빨면은 뭔가 실밥이 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자켓이 3만 원대인 거를 감안한다면 가성비가 정말 좋은 것 같고 포켓이 이렇게 두 개가 진짜 크게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팔 부분도 보시면은 폭이 정말 넓어요. 근데 이 기장은 조금 크롭한 기장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이런 맨투맨을 구입을 했었는데요. 이것도 메이드 제품이고 베이직 VMTM 저는 그레이 컬러 선택을 했고요. 가격이 17,900원. 그때 프롬 비기닝 하울에서도 똑같은 이거 그레이 컬러를 보여드렸었는데 프롬 비기닝 제품보다 훨씬 더 얇아요. 훨씬 더 얇기 때문에 조금 더 시원하게 입기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딱
무난한 그런 맨투맨이에요. 저는 완전히 브이넥이 더 많이 파여서 살짝 어깨 라인이 보이는 그런 디자인도 좋아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서 살짝 아쉽기는 하네요. 네, 제가 이런 추리닝 바지도 그때 구입을 했었죠. 이거는 베이직 데일리 조거 팬츠, 이렇게 멜란지 컬러이고요. 가격은 15,900원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그레이 컬러보다 요게 훨씬 더 밝은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이트에 있는 디테일 컷의 사진보다 한 요만큼 더 밝은 느낌이 살짝 있기는 있어요. 봄, 여름에 입기 좋은 그런 얇은 소재의 조거 팬츠이고 허리 쪽에 고무줄이 있습니다. 소재가 겉표면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되게 밝은 컬러라서 확실히 좀 봄, 여름에 입었을 때 더 시원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많이 구입을 했었는데 레브 스탠다드 싱글 자켓, 저는 이렇게 소프트 크림 컬러로 선택을 했고 가격은 지금 할인을 해서 52,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 자켓은 이렇게 겉에 이런 비닐도 같이 쌓여져서 오고 옷걸이까지 온다는 점, 저는 약간 색상 때문에 그런진 몰라도 되게 좀 고급져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색상이 진짜 고급지게 되게 잘 뽑혔고 표면이 되게 부들부들하면서 아주 약간의 신축성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 어깨 쪽에 살짝의 패드도 있습니다. 단추 디테일로 되어 있는데 약간 실밥 처리가 많이 좀 안 되어 있긴 하네요. 마감 처리는 조금 아쉽고 안쪽에 안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밥 같은 것만 좀 집에서 잘 정리를 해서 입어주신다면 저는 이거 가성비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퀄리티도 괜찮고 심지어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까지 나요, 여러분. 색깔이 진짜 잘 뽑힌 것 같아요. 이것도 자켓인데요. 퓨어 코 더블 트렌치 코트 자켓. 저는 페일 그린 블루 컬러로 선택을 했고요. 가격은 59,800원입니다. 진짜 가성비가 너무 좋지 않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닐 덮개가 쌓여져서 옵니다. 사이트에 있는 디테일 컷 색상이랑 똑같은 것 같고요. 와, 이렇게 롱한 기장감이고요. 소재는 되게 봄에 입기 좋은 얇은 소재로 되어 있고 보시면은 단추가 이렇게 두 개거든요. 그래서 더블 코튼 자켓이라는 점. 안쪽에 여러분 이렇게 안감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팔 소매 라인에 이렇게 신축성은 없는 그런 코트이고요. 어깨 쪽에 패드도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어깨 라인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팔뚝 라인이 되게 야들야들하고 여리여리해 보일 것 같은. 근데 아, 약간 실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튀어나와 있네요. 퀄리티는 나쁘지는 않은데 마감 처리가 조금 아쉬운 점은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옷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다 입어보았고요. 이제부터는 입어본 후기를 한번 남겨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블라우스, 청치마, 코디 세트. 일단 이 청치마는 조금 아쉬워요. 핏이. 사이트에서는 약간 루즈한 타입으로 제가 봤었는데 실제로 입어보니까 그렇게 좀 루즈하지도, 그렇다고 해서 엄청 타이트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치마를 구매하실 분들은 완전 마르신 분들이 살짝 루즈하게 입으시는 게 훨씬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블라우스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가격대가 3만원인 거를 감안을 한다면 가격값을 하는지는 솔직히는 잘 모르겠고요. 이거랑 치마랑 같이 코디해서 입는다기보다는 차라리 이거 단독으로 입으시는 게 훨씬 예쁠 것 같아요. 이거 청바지 진짜 대박. 진짜 기대 하나도 안 했는데 기장감도 너무너무 예쁘고 핏도 진짜 예뻐요. 부해 보이지 않게 여리여리해 보이게 그렇게 좀 바지를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지가 신축성이 없다 보니까 한 사이즈 더 업해서 입으셔도 편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이거 티셔츠 1 플러스 1 세트 있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사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아이보리 컬러 같은 경우에는 속티로 완전 최고예요. 티셔츠 퀄리티도 좋아요. 게다가 너무 타이트하게 딱 달라붙는 게 아니라 폼이 좀 있어가지고 저처럼 좀 통통하신 분들이 입으셨을 때도 충분히 슬림해 보이게 연출할 수가 있는 이거 세트는 진짜 강추를 해드릴게요. 이 가디건 이거는 사세요. 꼭 이 컬러 아니어도 되고 이 가디건은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일단 울 함유량이 50%인데 가격대가 2만원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렴한 거거든요. 엄청 저렴하고 퀄리티도 좋고 핏도 이쁘고 색깔이 진짜 예뻐요. 입었을 때 확실히 피부가 엄청 화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거 가디건은 진짜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완전 잘 입을 것 같은?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괜찮기는 한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게 너무 좋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가격대에 비해서 쏘쏘해 보이는 느낌? 저는 차라리 이거 살 바에는 여기 컬러별로 쟁여두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쏘쏘! 쏘쏘한 것 같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고요. 이거 코트도 가성비가 미쳤습니다. 이거 진짜 핏도 예쁘고 두께감도 딱 적당하고 기장감도 키가 작은 저한테도 되게 괜찮았고요. 좀 많이 흔하지 않은 그런 컬러감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 컬러로 저는 강추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가격 대비 퀄리티 모든 게 저는 다 괜찮았어요. 다음에 이 자켓! 이거 컬러랑 퀄리티 이런 거 나쁘지는 않은데 입었을 때 핏이 몸에 뭔가 착 감기는 느낌이 없어요. 차라리 이거 구입하실 분들은 다른 쇼핑몰에 조금 더 가격대가 있는 자켓을 사서 핏을 완벽하게 맞춰서 입는 게 훨씬 더 예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 괜찮아요. 되게 귀엽고 그냥 진짜 무난해요. 17,000원이라는 가격이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퀄리티 괜찮아요. 색감도 되게 되게 예쁘고 이런 니트 필요하셨던 분들은 무난하게 구입을 하신다면 진짜 무난하게 좀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니트이고요. 여러분 이거 자켓 사세요. 진짜 이뻐. 분살 커버도 쫙 되면서 딱 제가 원했던 그런 오버핏이라서 정말 예쁘다고 생각이 들었고 가격이 3만원대잖아요. 3만원대에 이런 핏이랑 이런 퀄리티면은 저는 일단 이거 무조건 쟁여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맨투맨 괜찮긴 한데 뭔가 애매했어요. 이 넥라인이 몸에서 조금 뜨는 느낌이 들어서 요거는 막상 입어보니까 조금 실망을 했고요. 이거 조거 팬츠 두 개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어떤 게 더 좋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요 멜란지 컬러의 조거 팬츠에 손을 더 들어주고 싶습니다. 왜냐면 촉감이 더 부드럽고 좀 더 유하게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입었을 때 떨어지는 핏이 훨씬 더 여리여리해 보이고 날씬해 보였어요. 시원해서 봄, 여름에 입기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나쁜 거는 아닌데 요거에 비하면 조금 더 핏이 무겁게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요거는 조금 거친 느낌이 살짝 없지 않아 있어서 예쁘기는 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요거를 좀 더 많이 입을 것 같다는 점. 이거 바지. 쇼퍼랜드 바지 진짜 미쳤더라고요. 일자 라인이지만 종아리라든지 그 허벅지 라인을 진짜 예쁘게 만들어주고 기장감이 발목 살짝 위에서 커팅이 되다 보니까 구두 같은 거랑 매치를 했을 때 확실히 다리가 더 길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신축성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M 사이즈가 저한테 굉장히 허리 쪽이 타이트하더라고요. 한 사이즈를 더 업해서 입으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다 하나하나씩 입어보고 이렇게 리뷰도 남겨봤는데요. 제 한 줄 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평은 자체 제작 맛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확실히 사이 제품이랑 쇼퍼랜드 자체 제작 라인의 퀄리티라던가 그 핏감이 다른 게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시 쇼퍼랜드를 이용을 한다면 사이 제품보다는 자체 제작 라인을 더 많이 구입을 할 것 같고 그러면은 오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쇼핑몰은 뭘 할지 진짜 많이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우린 또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요.